작전 개시. 적을 여기는 백화점의 옥상 공원. 장미숙 요원님과 처음 조우했던 곳이군요. 그리고 그 기생충 형태의 차원 중이 든 시험관이 발견된 곳이고요. 또 미아에라제가 내더러 협력자와 만나라고 지시했던 곳이었죠. 협력자라면 아마 너희들이 안타차블이라 부르는 금마일 거다. 뭐 나는 금마인 거 확인하자마자 셀파이프로 작살을 내려고 했지만 헬기가 왜 부서졌나 했는데 미아이라지도 멍청했지. 내가 금마랑 사이 안 좋은 걸 몰랐는 같다. 아니면 감찰국 조지라 시키던 거 모델라고 금마를 보냈거나. 그 말씀은 언터처블과 아는 사이셨단 말씀처럼 들리는 거려? 아는 사이고 뭐고 같은 팀이었다. 지금 살아있는 건 금마랑 내 뿐이지 뭐. 같은 팀이었다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관아재랑 갔다. 내도 늙은 못 믿으니까. 아니다. 교관아재랑은 좀 다른가? 안타차블 금마 능력 때문에 남을 못 믿는다. 지금 니도 의심하면서도 참는 기다. 도윤이 오빠에는 깨끗한 것 같아 다행이지. 그게 무슨... 언터처블의 능력 때문에 남을 못 믿는다고요? 그래. 금마는... 그게... 아, 돌겠네. 여도 있었나. 미안하지만 좀 누워 주이소. 조작의 능력이라면 경계할 만하겠군요. 차원종 중에 형상 복제자라고 하나? 남이랑 똑같이 변신하는 놈인데. 아, 네. 알고 있어요. 공식적인 작전은 아니었지만 조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다. 금마는 딴 사람이랑 똑같은 면상으로 변할 수 있다.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능력이군요. 능력도 위험하고 성격도 위험하고 전쟁광이거든. 금마는 진심으로 차원 전쟁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도저히 좋아질 수 없었지. 담당했던 관리 요원이 짤막하게 남긴 소견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강하며 임무에 대한 목적의식이 투철하다. 차원종에 대해 높은 적개심을 품고 있다. 전쟁광... 상위 차원 소환 완료! 고속 투사!
강아지들 몸속에 누가 벌레 쳐넣었는지 언제 알았노 하는 거지. 네. 언터처블의 윤곽이 잡힌 지금은 짐작이 갈 것 같지만요. 굉장하군. 어떤 정신나간 작자는 위상력을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차원종들과 거리낌 없이 손도 잡으라 그랬었는데. 딱히 위상력 같은 걸 갖고 싶은 게 아니니 당연하지. 차원종만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다면 수단이야 아무래도 좋아. 계속 위화감 같은 걸 느꼈어요. 이야기가 부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느낌? 그 언터처블이라는 자를 만났다고 했지. 그놈이 특경대 대원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하나? 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 가급적이면 이 정보는 통제하도록 하지.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특경대 대원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거짓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도, 특경대 대원들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도, 언터처블을 향한 분노마저도, 그 모든 게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적어도 민소 시장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저 특경대 대원이 이상해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분노했죠. 벌레에 대해서는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라는 듯 굴었다고요. 이건 냉정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마치 대원들의 몸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나 그것이 폭주하여 대원들이 날뛰게 된 것은 예상 외였다는 듯이. 그래, 대충 해도 눈치 깐 것 같구마. 위상력 대박! 비트 카카! 왜 못 살릴라나? 아직 몇 가지 의문점은 더 남았지만 지금은 특경대 대원들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군요. 어서와요. 다친 곳이 있나요? 뭐고? 이 경찰아들을 그 의사쌤한테 데려갈 셈이가? 내는 별로 안 내키는데 그 의사쌤도 민수랑 한통속일 낀데. 그래요? 꽤 미묘한 사이 같던데. 마치 장민석 요원님과 시장님 사이처럼요. 의사 선생님은 특경대 대원 아저씨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어요. 분명 이 사람들도 고쳐주실 거예요. 뭐 하긴 그 시절에는 없었던 얼굴이기는 했지. 그런데 어딜 가신 거지? 닥터? 어디 계시죠, 닥터? 젠장,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닥터, 지금 특경대 대원들을 추가로... 잠깐, 내비둬라. 지금 급한 환자 보는 중인가 본데.
다 끝나가는 걸로 보인다. 저거 끝나면 말 걸자. 빌어먹을. 빌어먹을. 결국 살리지 못했어. 닥터. 수고 많으셨어요. 뭔가요? 또 환자인가요? 마침 침대가 하나 비었군요. 방금 그 환자는... 갑옷을 벗겨낸 특경대 대원이에요. 갑자기 바이탈에 이상이 오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이 기생충은 뇌의 지배를 어느 정도 끝내면 숙주의 호흡을 방해하는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살려두는 셈이네요. 나는 그런 상태의 환자를 부여잡고 있었던 거고. 괜찮습니까? 얼굴이 하얀데? 안 괜찮아요. 자존심을 좀 크게 다쳤군요. 눈앞에서 환자가 죽을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죠. 당신들이 이송해 온 것은 다음 환자들인가요? 이번에는 구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연기는 아닌 것 같구나. 아씨, 내 힘으론 못 구하는 환자가 끊이질 않는군요. 좋아요. 그럼 이쪽으로 이송해... 닥터! 괜찮으세요, 닥터?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당신 전기 계열의 위상 능력자였군요. 환자가 발생했나요? 아니면 사망자? 전기 계열의 위상 능력자. 왜 이걸 생각 못했었지? 바보 같긴. 이전에도 당신이 내가 보는 앞에서 변태한 특경대원을 제압해 줬었는데. 네? 제가 도울 일이 있는 건가요? 방금 말했죠. 이 기생충은 뇌의 지배를 어느 정도 끝내면 호흡을 방해하는 전기 신호를 내보낸다고 하셨었죠. 당신, 전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죠? 동시에 두 종류의 전기 신호를 발산할 수 있나요? 네, 네? 정확히 말해 70mV의 미약한 전기 신호를 내서 기생충의 신호를 방해할 수 있겠어요? 또 그걸 내뿜으면서 겉표면에 드러난 기생충의 본체를 죽일 만한 전압을 발산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기계로 방사하는 전기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위상력이라면 어느 정도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죠. 부탁해요, 클로저 요원님. 이들을 구하기 위한 메스가 되어주세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얼마나 약하게 힘을 조절해야 하는 거죠? 또 약한 힘과 강한 힘을 동시에 내라니,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이소. 위상력은 감으로 내는 거라예. 막 자로 잰 듯이 딱딱 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쌤한테 딱 3kg어치 힘만 내서 주먹쥐락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입니다. 그래 기계적으로 딱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예. 게다가 제 위상력은 차원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훈련해온 힘이었으니까. 그런가요? 알겠어요. 의사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쓸 순 없죠. 죄송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현명해요. 누구도 당신을 책망하진 않을 거예요. 환자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요. 차원종인 기생충을 죽이려면 위상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그 실험체들에게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 차원종에게 침식되고 덜 완성되고 지성도 없이 그저 신음할 뿐이었지. 아니야. 구해준다고? 직접 아이들을 봤으니 알 텐데. 구할 방법은 없었다.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게 최선이었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요? 아니요.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최선을 택하기도 전에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었다.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을 내가 대신해준 것뿐이다. 지금은 최선이 있어. 최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죽게 내버려둬선 안 돼.
당기고! 70mV의 전기 신호를 내서 좀 더 약하게. 그리고 겉에 드러난 기생충의 본체를 죽일 만한 전압을. 지민아, 양손으로 서로 다른 전압을 내뿜는 기가? 저런 거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알긴데 그런 훈련도 없고. 쌤요, 좀 아까 제가 위상력을 감으로 내는 거라 했지. 그 말 취소해야겠네. 저래 딱 맞춰가 능력 조절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겠어요. 소독부터 하도록 하죠. 클로저 요원님, 환부를 절개하면 제 지시에 맞춰서 전기를 흘려보내주세요. 그때 나에겐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해야만 해. 아, 쌤요, 딱히 도울 일 없으면 내려서 라면 좀 끓여먹어도 됩니까? 힘을 좀 썼더만 출출해갖고 일하시는 거 방해는 안 할 끼니에. 수술실 밖에서라면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스 버너가 고장났을 거예요. 가스는 충분한데 오래 안 써서 그런지 점화기가 먹통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스파크 안 튀면 가스 암만 때려박아도 불이 안 붙으니까. 왜 그래요? 역시 위상력을 제어하는 게 너무 힘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부터 느껴졌던 이상한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위화감? 한눈 팔아서 죄송해요. 얼른 환자를 구해내죠. 그래, 이 수술이 끝나는 대로 민소시장을 추궁하자. 그건 역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게 말해줘요. 바로 용건부터 말해주게. 일이 좀 밀려서. 무슨 일이지? 언터처블이란 자의 행방은 찾았나? 시침이 떼도 소용없어요. 그 갑옷의 비밀을 알고 왔으니까. 갑옷의 비밀?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거지? 특경대 대원들이 입은 그 갑옷은 차원종의 잔해를 이용한 일종의 위상병기죠. 위상병기가 아니면 C급 이상의 차원종은 상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상병기를 쓰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위상력이 필요해요. 특경대 대원들과 싸우면서 느꼈어요. 그들이 쏘는 빔포격은 위상력과 무척 흡사해요. 맞아. 그래서 그 갑옷에는 옛날 부산에 습격했던 고위급 차원종의 잔해가 사용되었지. 그 갑옷은 방어구이자 에너지원이야. 몇 년간 연구해온 우리 부산만의 자랑이지. 그리고 특경대원들의 목에 있는 기생충은 그 갑옷을 움직이기 위한 점막이겠고요. 그렇지. 잘 살펴보았네. 다만 부산 밖으로는 기술 유출이 되지 않게 조심해줘. 할 말이 그게 전부인가요? 다시 생각해도 언터처블이라는 놈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 위상력을 쓰기 위한 트리거로만 활용되던 그것을 감히 특경대 대원들을 해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다니. 그런 게 아니라 차원종을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은 게 당신이라고요. 정확히는 연구진이지만 내 주도하에 진행된 프로젝트는 맞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지? 당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군요. 고마워하고 일로 온나. 금마 그런 말에도 못 알아먹는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게. 나도 돕도록. 붉은 정갈의 장미숙이다. 장미숙 요원님,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특경대 대원의 몸에 차원종을 집어넣은 게 누구인지. 부산 사람은 엔간히 다 알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걸. 닥터는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뭐, 이제 계획한 게 몇 년 전일 거니까. 그래서 민수 전마는 부산에서 말고 정치 못할 끼다. 특경대 대원들도 자기 몸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나요? 다 자진한 사람들일걸. 클로저한테 손 벌리는 건 죽도록 싫어하니까. 눈에 힘 빼라. 내 나쁜 사람 아니다. 위상력은 뇌에서 온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에서 온다 하는 사람이 있지.
처음에는 극이 없으가 갑옷을 입어도 싸울 수가 없었다. 철판떼기 몸에 걸친 것 마냥 싸우려고 해도 힘이 안 나오고 그랬지. 민수도 충격이었을 기다. 이러모 기껏 아바돈이 몸통 뜯어가 갑옷 만든 보람이 없지. 그때 아진이 하나가 와가 프로젝트를 맡겼다 했다더라. 똑띠 작동하려모 위상력을 발동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갑옷 입는 사람한테 가사 상태에 차은 조각 하나 심자고. 민수 시장님은 그걸 받아들였나요?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죠? 잠깐만, 내 어디 사진을 저장해 놨는데. 봐라, 이 아줌마다. 아는 얼굴이가 되게 유명한 과학자라 카던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옷을 보면 유니온 관계자인 것 같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 강제라는 것도 아니고 다 동의 받아가면서. 근로자 없는 도시, 우리 손으로 지키는 부산. 민수놈, 그래가면서 이 프로젝트 진행한 기다. 이 아집이 없었으면 이래 되지는 않았겠지. 그냥 꿈으로 끝났을 일이었다. 뭐, 민수놈 셀드 쳐주는 거 아니까 오해 말고. 이 연구원처럼 보이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죠? 그거는 내도 모른다. 마지막 선물이라며 위상력 억제기를 재배치하고 갚았다대. 근데 마지막에 떠날 적에 되게 독특하게 웃었다 카드마. 독특하게 웃어요? 어떻게요? 니 들은 적 없나? 금마 웃는 소리. 엔간에서는 한 번 들음 잊기 힘든데. 잘 먹혀 들어가는군. 언터처블. 이 연구원이 언터처블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금마 능력이 변신 능력이라 않겠나? 얼굴만 빌렸을 수도 같이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 내는 금마 때문에 속에서 천물이 난다. 잡아 족주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상태다. 그 뒤로 사고쳐가 부산에서 쫓기나든 나오고 미아이라즈한테 연락받기 전까지는 뭐 올 생각도 안 했지. 이것만큼은 감사해야지. 금마 잡아 족칠 기회 준 거. 그니까 힘 좀 빌리도 같이 금마 찾아서 작살 내보자. 좋아요. 그 대신 일이 끝나면 저희 쪽 신문에 제대로 응해주세요. 총장에 대한 일을 포함해 묻고 싶은 일이 아주 많으니까요. 열내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